오메가X의 리더인 재한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 재한입니다. 지금껏 저희가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참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두 번째로 다시 도전하는 꿈이었고 이런 일을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를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맏형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멤버들을 보며 멤버들이 무너질까, 우리의 꿈이 무너질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오메가X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버텨왔지만 더 이상 참고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른 어떤 곳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와 같은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해서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 대표는 연습이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하고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들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카톡과 전화를 계속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X를 계속 할 거면 박박 기어라, 죽여버린다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며 협박해 멤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일부 멤버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